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직업이 의사라죠.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인류대학에 입학하고도 그 인류대학을 휴학하거나 또는 재수 삼수해서 다시 지망하는 게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저는 미국에서 일찌감치 상위 1%가 누리는 부와 명예를 얻은 의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대학 출신의 의사로 보장된 미래를 모두 다 내려놓고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까지 모두 함께 바로 헐벗고 낯설은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을 이어오는 병원과 교회를 만들어낸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이름보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이름을 잘 알 텐데요. 스크랜턴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학교인 이화학당과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연가를 만들어내서 한국 선교 역사와 한국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죠. 스크랜턴이 16살이었던 1872년에 그의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에 가부가 된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이 외아들 스크랜턴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아주 모범적으로 학업에 정진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도 하고 의학박사가 되어서 자기 개인의 병원을 개업한 성공한 젊은 의사가 바로 스크랜턴입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혼자 된 그 어머니는 오히려 더 신앙심이 깊어져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과 한국을 당시에 오가면서 선교를 맡았던 맥클레이 선교사로부터 1884년에 우리 조선 정부가 학교 교육 선교와 병원 의료 선교를 허락했다는 좋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에 의료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선교에 열정이 많은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이 의사임을 알았기에 어느 날 그 윌리엄 스크랜턴의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잘 벌고 있던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스크랜턴 본인이 심한 장티푸스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가 낳은 예쁜 딸도 심한 중병의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랜턴의 아내는 딸을 돌보게 되었고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는 이 윌리엄 스크랜턴을 병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병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며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이 회복되는 대로 내 지혜와 경험을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투병하면서 윌리엄 스크랜턴은 자기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크랜턴의 결단과 함께 신기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 중병을 헤매었던 그 어린 딸도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선 선교를 결정하고 회복된 윌리엄 스크랜턴은 아내에게 어느 날 드라이브를 하자고 데이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데이트를 하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실은 내가 어머니와 결심을 한 게 있어.
내가 모든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미지의 땅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으니 여보 당신은 놀라지 말고 나의 결정을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기 바래요. 그 얘기를 들었던 스크랜턴의 아내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결심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윌리엄 스크랜턴은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딸 이렇게 3대 모든 가족들이 잘 자리 잡았던 오하이오 크리블랜드에 보장받은 병원의 미래와 의사로서의 최고의 직업을 포기하고 우리 조선 땅에 선교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스크랜턴은 당연히 조선에 선교하려고 하면은 조선의 말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수신사로 갔던 박영효를 알게 되었고 오전에는 스크랜턴이 한국말을 박영효에게 배우고 오후에는 박영효가 스크랜턴에게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스크랜턴은 우리 조선에 들어갈 선교의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말을 잘한 선교사가 바로 스크랜턴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크랜턴은 22년간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모든 그 내용을 편지로 꼼꼼히 적어서 미국의 선교회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과 선교의 이야기와 스크랜턴의 이야기가 자료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알렌의 재중원에 의료 선교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재중원은 당시 우리나라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자기가 한국에 온 것이 돈 많고 권세 있는 양반들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함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중원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스크랜턴이 알렌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를 알려주실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진 매를 맞고 모든 돈과 소유를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을 세 명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제사장.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유일하게 이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데리고 가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현재 알렌의 재중원은 이미 양반들과 궁중의 관료들과 이러한 넉넉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정작 조선 땅에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선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중원에서 나와서 당시 정동제일교회의 그 옆에다가 한옥을 매입을 해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스크랜턴이 진료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메리 스크랜턴은 또 여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을 했지요.
이렇게 스크랜턴이 시작한 병원의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불렀는데, 스크랜턴의 한국식 이름인 시란돈의 앞자 시자, 그리고 나중에 고종 황제가 이 스크랜턴의 선한 그 의료 행위를 알고서 베풀시자를 써서 의술을 베푸는 병원이 되라는 시병원이란 이름을 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랜턴의 시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의 제중원에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병원이 되었습니다. 알렌의 제중원은 당시에 민영익을 살려낸 공로로 인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은 반면에 스크랜턴의 시병원의 의미는 완전히 독자적인 선교사 스크랜턴에 의해서 운영된 순수한 민간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스크랜턴은 이 시병원 간판에다가 이런 글을 영어와 한글로 써붙여놨다고 그래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날이든지 오전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원에게 보이시오. 언제든지 날짜 상관없으니까 아침에 빈병을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 빈병은 약을 처방해서 담아내야 될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크랜턴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처음 약을 처방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선생께서 이 병을 나에게 빌려주시면 내일 약값과 함께 병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간 사람 중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내가 모아두었던 병은 곧 동이 났고 하는 수 없이 강제로 여기저기서 병을 가져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병은 치료받는 사람이 먹을 약물을 넣어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크랜턴의 시병원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이곳으로 모여든 환자는 대부분이 당시에 버림받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크랜턴은 늘 선교 편지를 통해서 세세하게 선교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해서 일한 사람들은 거의가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종종 버림받은 사람들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태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는 치료와 동시에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은 가족들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크랜턴의 시병원은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일까지 해야 됐던 것이죠. 이때 메리 스크랜턴은 아들 스크랜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시병원에 여자들만을 볼 수 있는 여성 전용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 스크랜턴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들만을 치료하는 여성 전용 병원을 그 시병원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호구 여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여성 전용 병원의 의사로서 여의사를 보내달라고 그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하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이 하워드는 2년 동안 열심히 보구 여관에서 여성들을 돌보다가 그만 몸이 쇠약해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워드 뒤를 이어서 로제타 쇼드홀이 이 보구 여관의 의사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바로 이 여성 전용 병원이 훗날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틀이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